보이고 들리고 귀에다 장난을 치면서 막 얘기를 막 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다가 야 듣는 것 같아 들어 듣니? 이렇게 거의 야 너 들어오니까 향 빨리 타는 거 보게. 안녕하세요, 또치아 마이클 또치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서울까지 오게 됐어요. 지금 모신 사연자분은 14살부터 지금 현재까지 귀신의 장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한 여자분인데, 와, 또 좀 외모가 조금, 예, 출신하네. 띄워준 게 좋단다. 예. 어?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혹시 본인 소개 간단하게? 저 일단 3년 전부터 네. 열심히 꾸준하게 네. 시청을 하고 있는 상큼입니다. 아, 닉네임도 상큼이네. 예, 네, 한번 사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공포 사연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팔로 팔로 미. 일단 처음 얘기를 시작을 하려면 좀 안 좋은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런 데를 많이 가잖아요. 수련회. 근데 이제 사촌 동생이 동갑내기인 사촌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동생이 수련회를 가서 없어졌었대요. 잠깐. 그러니까 몇 시간 정도 그랬는데 원래 굉장히 그냥 밝은 친구였어요. 갔다 오고 나서부터 약간 행동이 조금 자폐증도 아닌 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행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큰아빠 내외분이 이혼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 근데 뭐 다른 친척분들이나 가족분들은 이제 아기가 많이 이제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아 저러는가 보다 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겼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유서 한창 없이 갑자기 아파트에서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전에 듣게 됐어요. 그렇게 그 친구를 보내고 나서 괜찮았는데 그때부터 그날 이후로 갑자기 제가 몸이 아파요. 아프기 며칠 전에는 같은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계속 꼬마애가 엄마 엄마 제가 꼬마를 부르는데 그 꼬마가 항상 뒤를 도는 순간 이렇게 깨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제가 아프기 시작해요 몸이. 그래서 며칠을 학교를 조퇴를 계속했어요. 며칠을. 어느 날 이제 조퇴를 하고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때 가위라는 걸 처음 눌려봤어요. 그때 처음. 근데 그때는 이제 막 머릿속 안에서만 막 들리는 목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소리 같은 것만 들리기 시작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친구 따라 왜 교회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도 외우고 그때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주기도문도 외우고 했는데 소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무시를 하면 할수록 심해지는 거죠. 이제는 그걸 넘어서 보이고 들리고 귀에다 장난을 치면서 막 얘기를 막 하거나 귀신이 보였다면 혹시 어떻게 생겼던? 그냥 한 번은 천장 그 모서리 에어컨 있어요. 구석에 보통 에어컨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상반신만 해서 그냥 멀쩡한 얼굴이에요. 사람 얼굴. 그냥 사람 얼굴인데 상반신만 기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 위로. 오 소름. 하체는 없고요? 하체는 없고요. 그러면서 막 네가 죽였지 막 이런 소리 지르면 갑자기 제 몸 위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가위. 완전 움직일 수도 없는. 그것도 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그냥 약과였던 거죠. 이제 가위를 눌리면 막 풀려고 막 손가락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아프겠어요. 사람이 익숙해지다 보면 좀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막 귀에서 뭐라고 하든 눈에서 막 왔다 막 하든 그래도 무시하려고 해봤는데 무시하려고 하기 시작하니까 아프게 하더라고요.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막 이렇게 해야 탈 수 있을 정도로 짓눌리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막 안에 막 솜 같은 걸 막 넣어서 막 내장을 막, 막 쥐어 짜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당해서 20살이 지나고 난 다음이었는데 술 없이는 못 사는 거죠. 술 없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잘 20살 바로 넘어서요? 20살 바로 넘어서부터는 정도가 많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술 없으면 일단은 잠을 못 자고 껌껌하면 잠을 못 자고 뭐라도 틀어놔야 귀신들이 얘기하는 말소리랑 섞이니까. 그럼 귀신이 혹시 귀에다 얘기했을 때 혹시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 귀에다 대고 했던 얘기 중에는 제일 첫 번째였던 거는 웃음소리. 그리고 롯데월드나 이런 데 가면 귀신의 집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그냥 통로 지나가는 거 말고 이어폰을 하는 데가 있어요. 바람이 그렇게 불어요. 야, 말해봐. 이런 식으로 이 바람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 야, 말해봐, 말해봐. 막 이러면서 이 바람 소리까지 느껴져요. 또 한 번은 이제 여자분 두 분이서 제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계셨는데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대. 야, 근데 야, 이러다가 야, 이제 듣는 것 같아. 들어. 듣니? 이렇게.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 5번, 6번은 그런 식의 가위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제는 20살이 지나고 나서 점점 심해지니까 술 없으면 잘 못 자고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었거든, 진짜로. 너무 심해서 저희 집안 봐주시는 절에 가서 어머니가 스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삼배천에다 비방 같은 그런 걸 써서 베개에다 꼬매놓고 자는 매트리스에다 이렇게 해놓고 했는데도 3-4일 정도는 푹 자요. 근데 그 후로는 소용이 없어요. 달마를 갖다 놔도 베란다로 넘어오고 여름에 베란다 문을 열어놓으면 제가 이렇게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막 넘어와요. 넘어오는데 위에가 보이는 게 아니라 발만 보이는 거예요. 넘어오는 다리만. 근데 걔네가 방바닥을 막 돌아다녀요. 발밖에 안 보이는데 분명 위에는 있는 것 같은데 눈을 올릴 수는 없고 거기에만 계속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돌아다녀요. 근데 이게 진짜 직접 당해보신 분들은 정말 아실 거예요. 정말 죽고 싶어요. 진짜 너무 심하니까 뭐 신떨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절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병원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랬었던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듣는 저희 부모님도 저도 진짜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좀 안 좋은 시도도 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해보니까 왜 사람들이 술을 먹고, 그러니까 뭐 물론 괴로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그냥 뭐 저같이 뭐 가위를 뭐 심하게 눌린다던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 그런 것 때문에 시도를 하고 죽으려고 하는지를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어느 순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아버지가 보셨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살아야겠다. 스스로 뭐 병원도 가서 치료도 받고 했는데 뭐 크게 소용이. 한 번은 어떤 분을 통해서 좀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받기가 너무 싫었대요. 그분이 이제 뭐 물어본 거죠.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어떤 분이 이제 물을 건너가라. 물을 건너가라. 그 물인지 즉슨 이제 다른 나라로 가라. 그래갖고 솔직히 그게 그분한테만 해당되는 건지 저한테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라도 잡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26살 때 호주로 워킹을 그냥 무작정 갔어요. 혼자 갔어요? 네, 혼자 무작정 갔어요. 그냥 그 혼자 간다라는 거에 무서움은 전혀 없었어요. 여기 있다가 내가 진짜 죽겠다, 내가 나 스스로 한 번 더 죽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갔어요. 어떻게 보면 도피형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혹시라도 뵙게 되면 빙의 현상이라는 게. 네. 왜냐면 제가 호주를 가기 한 그저 일주일 뭐 그 정도 고 안일 거예요. 정말 친한 친구 두 명이랑 술을 먹었는데 저는 다음날 알바를 가야 돼서 조금만 먹었어요. 물론 그 친구들도 조금만 먹었고 2차로 이제 그 친구 집 중에 한 명 집이 비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집에 갔는데 저는 이제 맥주 조금 먹다가 이제 소파에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불 자리가 바뀌면 잠을 잘 못 잔대요. 근데 그 친구가 깨 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일어나더래요. 갑자기 일어났는데 눈을 감고 그 친구 원래 무서운 걸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하는 그런 친구거든요.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친구 집 부엌을 한 세 바퀴를 이렇게 뱅글뱅글 돌더래요. 그러더니 걔네 오빠네 방 앞에 딱 서더래요. 한 3초간. 얘는 그때까지 웃겼대요. 쟤 몽유병 있구나. 일어나면 놀려야겠다. 일어나면 놀려야겠다 이랬는데 다시 이렇게 와서 앉더래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일어나서 또 부엌을 한 세 바퀴를 돌더래요. 그러더니 이번엔 친구 방 앞에 딱 서더래요. 그랬다 이렇게 다시 와서 앉았대요. 근데 그때부터 얘가 조금 그러니까 깨웠대요. 저를 야야야 이러면서 깨웠대요. 근데 그때 제가 눈을 떴는데 그때부터 친구가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제 친구 눈 자기 친구 눈이 아니더래요. 자기 친구 눈이 아니더래요. 근데 그때부터 이 친구가 이제 야야 해놓고 말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던 거죠. 밑에서 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진짜로. 네 원래 네 근데 고개를 이렇게 들더래요. 눈을 뜨고 그때부터 얘가 겁을 먹은 거죠. 근데 이제 몸을 앞뒤로 막 조금씩 이러더니 고개를 흔들었다는데 양옆으로 있죠. 까딱까딱까딱까딱 이렇게 눈을 그렇게 뜨고 저는 아직도 그 얘기를 믿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원래 무서운 것도 안 좋아하고 믿지도 않는 친구예요.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제가 먼저 출근을 나갔으니까 애들 자고 있을 때 좀 이따 전화를 해서 나 먼저 나왔어 했더니 야, 이 미친이야 이 개같은이야 너 때문에 어제 존나 무서워 미친년 또라이야고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래? 왜 욕을 해? 나 욕 먹을 짓 안 했어. 나 어제 뭐 했니? 나 너 더듬었어? 막 얘네 지금 장난으로 했는데 그 친구 너무 진지한 거야. 너 정신병자냐고 너 나 놀린 거냐고 너 장난하냐고 막 이러면서 진짜 심각하게 예. 그렇게 이유도 없이 저는 이유도 없이 그냥 욕을 막 먹은 거죠. 그 기억이 없으니까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고서 막 이렇게 하다가 화장실을 가서 한참을 안 나오더래요. 소리 같은 것도 이제 뭐 변기통 울렸다 닫는 소리 두 번씩 정도 막 이렇게 쿵 닫았다 열었다가 닫았다 웃음 소리 같은 그런 말은 아닌데 근데 혼자 이렇게 약간 이런 약간 이런 소리 있잖아요. 문을 닫았으니까 잘 안 들렸나 봐요. 근데 걔가 표현하기론 그래요. 막 이러더래요. 그러다가 멀쩡히 나오더니 자기를 딱 봤는데 정말 이제 잠에 취한 애 눈으로 그때는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자기를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보더니 다시 소파에 가서 잠으로 잠게 똑같이 또 자더래요. 이게 호주 가기 한 일주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를 갔을 때는 그때는 거기 호주에서 생활할 때는 뭐 별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희한하게 저는 조금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호주에서 1년 있으면서 두 번 눌려봤어요. 그것도 정말 가벼운 그 가위 있잖아요. 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냥 몸이 피곤해서 눌리는 그 가위. 그 가위를 딱 두 번 눌려봤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일주일에 5번, 7번, 막 6번 막 이렇게 눌리던 게 호주는 얼마 정도 있었어요? 1년 있었어요, 1년. 제가 그쪽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일자리 제의가 들어와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예전보다는 그렇게 수위가 높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한 번씩 눌릴 때 그 제가 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남동생이. 근데 그 동생이 참 착한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동생이 저를 최근에 왔어요. 최근에 한 4개월 전 제가 지금 따로 나와서 하는데 본집에 가서 자다가 가위를 돌려서 소리를 지는 거예요. 깨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동생이 하필 안 자고 있었던 거죠. 막 뛰어서 동생이 왔는데 그때 제 모습을 보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나 미안해. 누나가 여태까지 한 말이 네가 관종이어서 그런 줄 알았어. 네가 관심 받고 싶어 그런 줄 알았어. 몰랐어. 미안해. 동생이 제가 가위 돌린 직후나 이런 걸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쟤는 그냥 연기다. 관종이다. 내 누나지만 참 관심 받고 싶어 저런다. 제일 최근에 있었던 뭐 그거는 어느 정도? 그거는 그 제가 누워서 자고 있는데 저랑 같이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모습이 그 친구가 나 잘게 이러고 제가 누웠는데 알겠어 자 이러고 가는 걸 봤거든요. 그냥 뭐 화장실을 가는 걸 봤어요. 화장실을 가는 걸 봤는데 난 잠깐 잠드는데 갑자기 확 눌리는 느낌 있잖아요. 눌리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이렇게 딱 떴죠. 전 눈부터 뜨거든요. 눈부터 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보여야 안심이 돼요. 조금 덜 무서워요. 봤는데 그 친구 화장실 간다던 친구가 제 머리맡에 이렇게 서가지고 저를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해 이런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 얘 내 친구 아니고 아 난 또 눌렸다 그냥 머릿속에서 울리는 목소리였겠지만 꺼지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깼어요.
그게 제일 최근. 혹시 우리 무당을 찾아가 보고 그러진 않았나요? 해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찐으로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다 아시죠? 찐은? 일찐 이런 거. 너는 1.5찐이야. 딱 이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했더니 마이콜 이런 분처럼 또치 마이콜처럼 막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약간 마이콜처럼 보이고 평소에 보이거나 들리거나 뭐 대화를 할 수 있다거나는 아니지만 좀 굳이 신내림을 받지는 않아도 되는데 조상덕을 좀 많이 받아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있대요. 저 딱 들어가니까 하는 말이 그 말씀이더라고요. 야, 너 들어오니까 향 빨리 타는 거 보게. 혹시 가족분들 중에 그 이렇게 무당을 이렇게 가신 분이 계세요? 저도 그거를 물어보려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차라리 그러면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엄마는 없다고 계속 없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네, 저랑 약간 비슷하게 꿈을 잘 꾸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 셋째 큰아빠가 꿈을 그렇게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러면 꿈을 잘 꾸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혼자 분위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지금 이게 위쪽으로 누가 꼭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가위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좀 꿈도 막 꾸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날 꿈꾸고 그 호랑이 꿈을 꿨는데 처음에 눈만 봐도 다 호랑이다 라는 거 알잖아요. 꿈에서 깜빡하니까 이제 피눈물같이 이렇게 똑 흘리더라고요. 하얀 산이었거든요. 하얀 눈 덮인 산.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눈을 깜빡 감았다 떴는데 호랑이는 없고 핏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갔는데 갑자기 이제 눈 밑으로 몸이 쑥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깼어요. 근데 그날 멀쩡하던 저희 집 강아지도 막 갑자기 막 토하고 아빠와 화장실에 계신데 갑자기 전화를 받으셨어요. 학교 가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느낌이 이상한 거죠. 근데 당시에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죠. 이런 꿈을 꿨다. 그래서 그냥 학교를 갔는데 중간에 연락이 오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제가 나가다가 놀까봐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엄마 어디야? 이랬더니 엄마 어디 왔으니까 저녁에 들어갈 거야. 밤에 들어갈 거야. 자고 있어. 그래서 잤는데 돌아가신 외증조 할머니 꿈을 꾼 거예요. 돌아가신 외증조 할머니는 아흔 몇 살, 완전 장수를 좀 하다 돌아가셔서 할머니를 너무 오랜만에 꿈에서 뵙고 좋아서 할머니 어디가? 이랬는데 말 없으시게 이제 강아지 그 우리가 있거든요. 몇 마리 안 키웠었어요. 근데 거기다 밥을 막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팡이 짚고 밥을 막 주시고 전 따라 할머니한테 갔는데 할머니가 할머니 어디 가냐고 말해서 따라가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저렇게 우리로 이렇게 밀어드시고 문을 탁 닫아버리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데 이상하게 여기를 못 넘어가겠어요. 그러고서 뒤에 있는 나무에다 지팡이를 딱 내렸는데 그 나무 감나무가 감나무더라고. 감이 어마어마하게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그 윗길로 해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이제 새벽에 왔는지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엄마 나 외증조 할머니 꿈 꿨다? 이랬는데 엄마 반응 이상한 거예요. 보통은 너 또 이상한 소리 할 거면 가라고 막 이러시는데 보통은 할머니가 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감나무 얘기했잖아요. 그게 저 태어나기 전부터 죽은 나무였대요. 저는 거기에 뭐가 열리는 것도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엄마 그게 원래 감나무야? 그랬더니 감나무가 맞대요. 너 사실 어제 할머니 제사였다고. 네가 하도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말을 안 했는데 할머니 제사 시골 갔다 왔다고. 너 할머니 따라갔으면 너 큰일 날 뻔했다. 이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도 이런 일을 겪고 있다니까. 아 이제 그러니까 습관이 됐어요. 술 먹는 거 느낌이 이제는 너무 이걸 오래 당하다 보니까 자기 전에나 아니면 집에 들어갔을 때 느낌이 달라요. 공간마다의 느낌이 전해져 오는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물론 아시겠지만 어떤 방은 되게 들어가기가 싫어요. 기분이 나빠요. 공기 자체가 싫어요. 똑같은 공기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사람 사는 집도 그런 것처럼. 아무튼 아 진짜 힘내시고 아유. 자 여러분들 그 지금 이게 상금이님 사연 이야기를 처음에 통화를 듣고 여기가 목포에서 서울까지 내가 온 거거든요. 이야기가 좀 레전드다 보니까
자, 좋아요랑 좀 구독 이렇게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 네, 정말 시간 바쁘신 시간들에 시간 내줘서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자, 사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필수.